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새해 첫 주는 대부분 의미 있는 수준의 랠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지지부진한 장세도 1월 첫째 주에는 어느 정도의 반전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뭐늘 그렇듯 예외라는 건 있기 마련이지만 올해 비트코인은 어쩌면 신년 효과 없이 그냥 넘어가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전히 큰 폭의 박스권에 갇혀서 아래 위로 크게 오르내리고 있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46,000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할 경우에 그래도 반등이 가능하다. 이 같은 분석이 나오고 있는 점은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곧 폭발적인 가격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이런 신호도 포착됐습니다. 비트코인의 미결제 약정이 지난해 11월 사상 최고가 기록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케인 리서치는 폭발적인 움직임의 시그널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매수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고, 펀딩비는 중립을 보이면서 안정화됐다라는 측면에서 랠리 시그널로 해석되고 있는 겁니다. 금옹호론자인 피터 쉬프가 들으면 경천동지할 만한 전망을 골드만삭스가 내놨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금의 입지를 잠식해서 10만 달러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다만 연내 10만 달러 달성이 아닌 앞으로 5년 안에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올해 1분기에 5,000달러에 도달할 수 있는 이유 세 가지가 제시됐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나,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보나, 또 거시 경제적인 상황을 보나, 이더리움 랠리는 불가피하다라는 건데, 어떤 근거들이 제시됐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효과는 물 건너 간 것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긍정적인 전망들이 여러 가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큰 폭의 박스권 횡보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 4만 8천 달러 돌파 시도를 하다가 다시 4만 5천 달러대로 후퇴했다가 또다시 4만 6천 달러대로 올라섰다가 뭐 이런 상황이 며칠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오른 24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39%대로 주저앉은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거의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꾸준한 도미넌스 상승세를 보이면서 현재 20%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스의 설립자 KT 스톡트는 비트코인이 44,156달러에서 지지선을 발견할 수 있겠지만 종가가 46,334달러를 넘어설 경우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블룸버그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46,334달러 위에서 마감될 경우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는 역추세 신호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비트코인은 잠재적으로 과매도 반응을 목격하면서 다시 55,644달러를 시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꽤나 중요한 분기점 언저리에 자리하고 있다. 뭐 이런 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이 크게 오르면서 이제 곧 폭발적인 반응이 나타날 것이다. 이 같은 전망도 나왔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아케인 리서치의 분석가 배틀 룬데의 분석을 인용하면서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이 지난해 11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을 당시 수준을 되찾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배틀 룬데는 현재 상황은 변동성이 강한 움직임을 만들기 위한 핵심 요소인 펀딩비가 중립적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11월과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이건 폭발적인 움직임의 신호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디센트레이더의 공동 창업자인 필브 역시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라고 밝혔는데 조금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그는 내보였습니다. 필브의 경우에는 현재 시가총액 대비 미결제 약정 수준이 매우 높다. 불꽃놀이 없이 이달 마지막 주를 넘길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결제 약정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매수 매도 물량이 증가하면서
어느 정도의 활기를 띠고 있다는 것이고 펀딩비가 중립을 보인다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안정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랠리가 벌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건데 과연 이 같은 전망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이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금의 입지를 잠식하면서 장기적으로 1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을 제기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디지털 자산이 광범위하게 채택되면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비트코인의 유동 주식 기준 시가총액은 7천억 달러 미만이다. 이건 비트코인과 금으로 구성된 가치 저장 시장의 20%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앞으로 5년 동안 50%까지 상승한다라고 가정할 경우에 비트코인 가격은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비트코인의 투자 수익률은 연평균 17에서 18%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흐름은 뭐 여러모로 복잡하게 보이지만 비트코인 10만 달러에 대한 전망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먼저 블록스트림의 CSO 샘손 모우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올해 상반기에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지속되면서 최고의 인플레이션 헷지 수단이 될 것이고 그렇게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인 넥소의 설립자 안토니 트렌체프 역시 올해 중반까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고 맥스카이저의 경우에는 22만 달러 돌파가 올해 가능하다 이런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비트코인 가격이 흐물흐물, 시장 지배력도 흐물흐물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반대급부로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것은 단연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현재 3,800달러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 지배력을 20%대로 끌어올린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더리움이 올해 1분기 안에 5,000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세 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기술적인 지표 상황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더리움이 기술적으로 폴링 웨지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폴링 웨지는 상단에서 넓게 시작하지만 가격이 낮아질수록 그 폭이 좁아지는데 이렇게 최고점과 최저점이 삼각형의 모양을 그려내면서 수렴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돌파력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이더 가격 목표치를 5,000달러로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더리움의 거래소 이체와 보유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제시됐습니다.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보면 지난 1월 3일 이더리움 거래소 예치 건수는 23개월 만에 최저치로 감소했고 이더를 거래소로 보내는 주소수 역시 30일 동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소로 옮겨가는 물량이 적다라는 것은 그만큼 매도 의사가 없다라는 것이어서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코인텔레그래프는 미국 연준의 느슨한 통화 정책이 가격 랠리를 부르는 촉매제 가운데 하나라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준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정책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넥소의 안토니 트렌체프는 값싼 돈은 계속 공급되고 이건 암호화폐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연준은 주식시장이 10에서 20% 폭락하고 채권시장이 역효과를 내는 것을 견뎌낼 배짱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전망은 연준이 예고한 것처럼 긴축 정책의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연준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전망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이런 상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이더리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가 1년 미뤄질 것이다 이 같은 루머가 퍼지고 이에 대해서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직접 부인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의 개발 진척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유를 했습니다. 그는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서 지난 6년 동안 이더리움의 개발 진행 상황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비콘체인 출시와 런던 하드포크, NFT 등장 덕에 50%가 진척됐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더 2.0 병합이 진행되고 샤딩 구현이 완료되면 진척률은 80%에 달할 것이고 완료하는 데는 6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100% 최적화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이더리움이 광범위한 보급이 이루어질 준비가 된 레이어 1 시스템은 아니다라고 인정하면서 레이어 2 스케일링 솔루션과 거래 수수료 절감 등의 필요성을 거듭해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와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더블록 애널리스트 레리 서막의 경우에는 이더리움 2.0 병합이 올해 1분기가 아닌 연말쯤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는 더블록 2022년 시장 예측 보고서를 통해서 레이어2가 대규모 TVL을 축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레이어1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라면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뒤집지는 못할 것이고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이기지도 못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올해 장기 약세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토큰의 경우에는 90% 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비트코인 시장에서 핵심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기관들의 자금이 얼마나 더 유입될지 여부인데 이런 가운데 뉴욕의 대형 자산운용사 누버거 버먼이 지난해 4분기 이미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인포스트 보도 내용을 보면 누버거 버먼은 상품 전략 펀드를 통해서 CFTC에 등록된 비트코인 선물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누버거 버먼은 정부의 정책 영향으로 인한 장기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비트코인 선물을 비롯해 금과 은 포지션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의 레거시 금융이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 이미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인덱스 펀드 서비스 업체인 비트와이즈의 CIO 매트 후건의 경우에는 정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비트코인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을 규제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능력 밖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좋든 싫든 디지털 통화와 함께 플레이를 해야 한다. 나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이 경제 성장을 위한 도구라는 점을 인식하고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효율성, 이 새로운 기회를 지원하는 것을 희망한다. 이 같은 일이 1년에서 2년 안에 일어나기를 바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처음으로 법정 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채권 발행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 내용을 보면 엘살바도르는 이른바 비트코인 시티 건설을 위한 1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채권 발행을 비롯해서 새로운 법안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엘살바도르 재무장관은 이 채권이 엘살바도르에서 혁신과 재정적인 자유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이를 위한 법적 규제 마련이 우선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 투자 자국 거주 외국인들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답답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전망들도 함께 잇따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